네, 안녕하십니까. 홍대 세교회의 청소년 중고등 부부장직을 부족함에도 감당하고 있는 박민식 집사입니다. 솔직히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의 변두리에 있는 아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미처 간정을 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간정을 또 하라고 하시고 그것도 오부까지 간정을 하라고 하셔서 밤잠을 이렇게 설치며 또 준비를 하게 되게 해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뭐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입술만의 고백에 또 익숙해서 있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 은혜로웠습니다. 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청소년 캠프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웠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꼭 5부까지 그 간정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는 움츠려들고 좀처럼 어깨를 펼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교회 앞마당에 있는 고양이만 찾아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마지막 날에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변하고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요나의 기적은 아시다시피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반 동안 네, 그런 기적이 아니었죠. 오히려 요나의 기적을 뭐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게 되었던 그 변화가 요나의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의 의미요 선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 이야기하죠. 똑같은 가는 사람, 늘 가는 사람 회에 선교 간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가서 선교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도가 가서 선교를 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세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서 한 일 없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고백을 아이들에게 대신 전했습니다. 사랑한다 은재야, 사랑한다 은태야, 사랑한다 영주야, 사랑한다 재광아. 사람들은 교회가 권력화되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분이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고성선교로 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머니 라고 합시다. 아니, 사랑한다 말자야. 사랑한다 말순아. 69이 된 할머니지만 사랑을 고백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에게는 이 할머니조차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가서 고백을 대신 전하는 것이 우리 세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성선교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힘드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의 문제든 내 마음의 문제든 교인들과의 갈등의 문제든. 그런데 제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고백을 대신할 때 고맙다 세교회야,
고맙다 병우가 하는 예수님의 고백을 또한 우리가 듣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반나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9금 장면도 있습니다. 19금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시청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저기 중2가 있습니다. 중2가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작품상을 받은 겁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여우 주연상입니다. 아이들이 다 편집했습니다. 배경음악과 성경 구절과 장면 기획과 역시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리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단 몇 시간 만에 다 제작한 것들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무서운 중의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뺏어오지 않았는지라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 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우리 세교회가 공간으로는 국내 지방선교와 해외 선교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는 다음 세대를 향한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러, 주님의 고백을 대신 전하러 고성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